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추세배 국점의 달인 월요일의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날도 저를 너무 덥게 하는데 시장도 더위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자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보시면요. 자, 오늘자 한마디는요. 일단 요란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남길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으로 전화 상담 접수 받고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댓글 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전문가님 저희가 일주일 만에 드디어 호흡이 척척 맞게 시작했어요. 저희 오프닝 때 손동작 딱 이렇게 일치해가지고 네. 시작이 좋은데 자 우리 손발이 맞는 기념으로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성 ENG가 무려 65% 넘는 수익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신성 ENG부터 이야기 짚어주시죠. 자, 신성 ENG, 일단 반도체 장비주 섹터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섹터이기도 한데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결국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 ENG를 한 번 더 AS 겸 저는 이 종목을 왜 믿는지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성 ENG. 물론 이거 말고도 제가 들었던 종목에서 많이 간 애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간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수페타시스처럼 뭐 690%인가요? 올라간 애들은 뭐 관심이 없고 그런 거 말고 지금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 고점은 돌파를 했고요. 작년 고점은 돌파를 했고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데 최근에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윗꼬리가 좀 생겨서 좀 시간이 좀 걸리게 생기긴 했는데 이때 올라왔던 요즘 신성 델타테크가 너무 잘 갔죠.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 해가지고 그쪽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척을 하다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면서 떨어졌는데 현재까지 어제 오늘 장주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계속 삽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뭐 중간에 팔긴 했지만 한 달 동안 보면은 매수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섹터보다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바로 반도체, 인공지능, AI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올 3분기, 그러니까 올 가을, 9월, 10월, 그다음에
겨울 지나서 4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내년에 할 텐데, 그래서 내년 봄까지도 이쪽에 대한 실적들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게 확실하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재고 물량들이 소진되고 있고, 폭발적인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그 수요가 확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2차 전지만큼의 강세 흐름들이 뭐 단기간에 뭐 1년 만에 찾아오진 않을 거예요. 2차 전지도 2015년도서부터 2023년도 올라갈 때까지 8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까지. 에코프로가 4,000원대, 5,000원대에 있다가 150만 원 가는 게 8년이나 걸려서 올라간 거지 쉬지 않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뭐 IT 섹터가 뭐 8년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지만 내년에서 슈폭 사이클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가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 신성의 엔지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라서,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지만 또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여기 4,400원도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얘가 4,400원 돌파하면 이것만 주식이 아니고 다른 반도체 섹터들도 움직이긴 할 텐데, 올 가을 9월달, 10월달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내년,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계속 반도체 섹터들은 일단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그래서 신성엔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단타는 가능하겠네요. 단타는 여기 60일선 근처에서 밀리면은 뭐 매수도 되지만, 이게 넘어가고 올라가고 강세를 보여주면 반도체 섹터도 좋은 애들 많이 있거든요. 아직 바닥에서 안 올라간 애들. 뭐 SF 반도체도 있을 거고, 유니테스트도 있을 거고, 뭐 심텍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 뭐 등등 PCB,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장비 등등이 있는데, 이런 애들하고 섞어서 인공지능까지. 그래서 인공지능 AI와 인공지능 또 AI 또 관련주로 또 시스템 반도체도 엮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는 결국은 계속 이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신성이인지 수익률 많이 나왔던 종목이지만 더 나올 거다. 지금 두 자릿수잖아요. 65%. 세 자릿수로 저는 바뀔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가지고 있거나 계속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걸 사지 않아도 좋아요. 어차피 얘가 강하게 움직이면 다른 반도체주를 움직이니까 그쪽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와 함께 올 연말까지 반도체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계속 관찰하시면, 간다라는 게 나중에서 그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성인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시장 전략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잠시 후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할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지금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죠.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는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시장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2차 전지 전반에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밀리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또 이야기 짚어주신다면요. 자, 굉장히 요란한 시장이에요. 시장의 추세 흐름은 그렇게 크게 요란하진 않은데 안에 종목들을 보면 참 요란하죠. 자, 한번 지수 한번 먼저 보게 되면 지수는 뭐 3% 5%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흐름들은 요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많이 빠지면 2%. 예전에서는 그때 신용강등 이슈가 있을 때에서는 제가 저번에 월요일날에 와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어쨌든 그때 한번 얘기했을 때에서 그런 신용 위기 얘기가 나왔을 때에서 12년 전에서는 일주일 만에 코스피가 근 20% 빠졌습니다. 그러면 개별주들, 그 코스닥도 20% 빠졌어요. 2주 만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요, 개별주들은 한 40에서 50% 빠지고요. 대형주들도 20%에 30% 빠집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수는 크게 안 빠지는데 종목들은 또 뭐 그 정도까지 폭락은 아니지만 오늘 2차 전지가 급락을 하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하는 실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요런한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근데 시장이 그걸 그렇게 이상하다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서도 이런 흐름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닌데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건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도 업종의 순환매는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강했고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들 음식 업종들이 막판에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다 못 갔던 애들 화장품도 그렇고 다 못 갔던 애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고 나서 결국은 제일 필요한 거는 장대양봉입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돼요.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8월 10일날이 이제 CPI 지수 발표 날이기 때문에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그 물가 지수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미국 시장도 반등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바로 반등을 줄 것인데 그냥 모양만 만들고 있어요. 유럽 시장도 급락 없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급락 없으면 모양만 만들고 있는 중이고 종목들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주는 이게 봉을 만들어내면 코스피 시장도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바로 움직이고 낙폭가대 안 움직였던 종목들도 바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순환매 종목도 오늘 음식 업종들도 그렇고 다 이슈들이 다 있어요. 움직이는 다 핑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도 그 IMF에서 흑해 곡물 협정 종료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이 10에서 15% 상승할 전망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움직였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얘기가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4월달서부터 맨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달, 5월달, 특히 5월달서부터 6월달에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엄청 밀었습니다. 왜 밀었냐면 계속 이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6월달서부터 이거 비료 사료 관련주들 하지 말아라, 팔아라, 수익 났으면 팔아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때서부터 지금 이제 한 달 내내 빠진 거예요. 이제 8월달이죠. 6월달 빠졌죠. 7월달 두 달 빠졌습니다. 비료 사료 관련주들. 근데 이제 와서 똑같은 얘기 또 재탕하고 있는데 제가 꿀벌 얘기도 많이 했고요. 기후가 올라가게 되면 꿀벌 다 죽는다. 기온 올라가면 그러면은 식물 다 죽는다. 우크라이나 난리 났다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온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식량 가격 당연히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식량 폭등 때문에 가격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비료주, 사료주 해야 된다. 음식업종 해야 된다는 얘기를 5월달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 6월달에 팔아라 얘기했습니다. 두 달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 얘기로 또 움직입니다. 뭐 같아요? 뉴스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골려 먹으려고 올렸다가 떨어뜨렸다 올렸다가 떨어뜨렸다 하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겠죠? 똑같은 이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일찍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인데 어느 때는 올라가고 어느 때는 빠집니다.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고요.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 나오게 되면 똑같은 이슈로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빠집니다. 반도체로 다시 얘기 넘어가서 반도체도 갈 때가 되면 똑같은 이슈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안 움직여요. 신기하죠? 근데 갈 때 되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인 건데 순환매를 계속 노리다 보면은 뭐 지금 사료주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이슈에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관련주도 얘네들도 3월 달서부터 계속 빠졌던 애들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에 집중을 하시면 그렇게 크게 물리지는 않을 거다. 시장이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나라가 하락장이 아니에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인데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빨리 못 가고 청개구리처럼 움직여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우상향이기 때문에 최근 지금 조정이 우리나라가 한 5일 동안 지금 장이 이렇게 눌리고 있거든요. 5일 동안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느낌은 한 달, 두 달 빠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딱 보면 5일 전에서는 종목들이 그래도 막 잘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5일 동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데 또 빠졌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움직이면 또 좋은 타이밍이 나오니까 하락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믿고 우리나라 시장도 믿고 조만간에 장대양봉 나오고 반등 줄 때까지 잘 참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란스러운 시장에서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뚝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지금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교촌 FMB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000원, 비중이 5%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촌 FMB가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0.38% 오른 7,860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음식료 관련한 업종들이 조금 소폭의 동반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가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많이 빠져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치킨 관련 주들이 이제 복날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때가 있었죠. 근데 이번 연도에서는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림도 한번 볼게요. 하림, 마니커, 그다음에 지금 주셨던 뭐 교촌 FMB 등등 꼼짝을 안 해요. 다 차트들이 비슷비슷하죠. 뭐 차별화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으로 가고 있는 애들을 한번 잘못 물리게 되면 굉장히 꽤 오랜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바닥을 못 쳐서 그래요. 아마 기대가를 갖고 아마 사셨던 것 같은데 하림이나 마니커나 이런 애들이 혹시나 급등하면 얘도 떨어가지 않을까라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거래량도 없고요. 움직일 생각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9,000원까지 올라오긴 하겠죠.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뭐 추가 매수도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섹터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일단은 거래가 좀 실려 있는 애들이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많이 빠졌던 애들도 올라간 애들 보면 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이거든요. 요즘에 화장품주들도 바닥에서 좀 거래 실리면서 움직이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랜만에 움직이는 애들 보면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는 애들이고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손절보다는 그냥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00원 이상은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거나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손절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서 매수가 부근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죠. 전화 상담 남기실 수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전화 상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금양, 궁금하실까요? 금양이요. 금양.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금양 49,000원에 100%요. 네, 49,000원에 10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살펴보면은 물론 5%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146,100원입니다. 엄청난 수익권이신데요. 이 종목 언제 팔아야 가장 잘 파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100% 제가요. 비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또 딱히 또 궁금하신 뭐 질문하실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있나요? 제가 6월 때가 네. 들어왔거든요. 네. 19만 원 갔대 내가 못 팠거든요. 네. 19만 원 갔는데 여기 몽골 광산 사업에 대한 수수 있는데 더 앞으로 또 가져갈지 그래 월요일 내일 팔아야할지 몰라서 궁금부터 했어요. 일단 대부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익이 나도 잘 못 파는 이유가. 나의 최고 고점이 나의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은 정말 올라간 게 확실하면은 가져가는 게 맞고 아니다 싶으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는 건데 항상 최고점에다가 나의 본전이다 생각하고 주식 대응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나도 못 팔고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 2차 저지 관련주 꽤 흔들렸거든요. 근데 금양은 아직까지는 차트가 굉장히 그래도 무너지는 차트는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해만 봐도 에코프로 얘는 살아있어요. 차트가 금양만큼 셉니다. 에코프로 비엠
얘는 조금 빠졌죠. 근데 LNF는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코스모신 소재도 그렇게 차트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별로 안 좋은 애들보다는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는 지금 금양이나 에코프로는 여기에서 지금 강하게 아직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강한데 먼저 깨지고 먼저 약한 애들은 대장 그러니까 1등 대장이 있고 2등, 3등, 4등이 있는데 좀 약한 애들은 지금 먼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1등이 깨지면 2등도 깨지고 3등도 깨지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네. 금양이나 에코프로나 이쪽 애들은 제일 강한 애들로서 얘네들이 깨지면은 안 되는 역할이 있는데 만약 얘네들이 깨진다. 그럼 다른 애들은 뭐 보나 마나죠.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얘네들 안에서도 강한 놈과 순환매하는 애들이 있는데 뭐 아까 전에 무슨 광산 뭐 이런 이슈들 이게 처음 있었던 이유가 작년도서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들이고 과거에도 뭐 그런 이슈들로 테마주들이 그렇게 많이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네. 생각은 과거에서도 그런 이슈들 뭐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뭐 보물성 관련주들도 그랬을 거고 뭐 다 테마주들은 다 올라가는 다 핑계들이 있는데 그것만 마냥 믿고 들어가 그러니까 가져가기에는 굉장한 모험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세는 굉장히 강해요. 21선 라인을 깨지 않고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안 깨지면 버티세요. 왜냐면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네. 19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네. 그거는 안 깨졌을 때 얘기인데 여기 22선 그러니까 대략 12만 5천 원 자리인데요. 요 자리가 깨지면 3분의 1을 팔아야 됩니다만 근데 마음 못 네. 파실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19만 원 봤었던 자리인데 12만 5천 원 깨진다고 정리하면은 굉장히 억울하시죠.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내일이라도 한 50% 팔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2만 5천 원이 깨지면 3분의 1을 파시고 10만 원 자리가 깨지면 50% 이상 파셔야 돼요. 근데 네. 지금 얘기했던 자리 12만 5천 원 자리 적으세요. 12만 5천 원 자리랑 10만 원 자리가 안 깨지면 네. 이게 다시 또 넘어가면서 17만 원, 19만 원 또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급등하는 거예요. 급등주들이 원래 그렇죠, 뭐. 그래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올라가게 되면은 또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19만 원을 만약에 또 올라간 일이 있으면 비중을 줄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더 대응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거기 저 19만 원 가가지고 팔아줘 12만 원까지 떨어질 거예요. 12만 떨어지고 또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를 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물릴 일이 없는데 저렇게 흔들어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 근데 주식을 하는 건 항상 대응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12만 5천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깨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팔고 절반 이상 팔고 이것만 해주실 수만 있으면 그렇게 후회하는 대응은 아닐 겁니다.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금양 상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5천 원 이탈하면은 그때 일부 매도하시고요. 10만 원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의 절반을 매도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뉴프렉스 네. 7,200원에 10% 갖고 있어요. 네, 뉴프렉스 매수가 7,200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강박권 수준에서 마무리됐거든요. 5,130원 이렇게 종가 형성했습니다. PCB 네. 관련주로 묶여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까지 기회를 한번 줄까요, 전문가님?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정선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7,200원 사셨는데 사신 지 한 두 달 정도 되신 건 맞나요? 네, 두 달, 예, 네, 그 정도 됐어요. 뭐, 근데 이게 워낙 행보했던 거라 6개월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달이 맞아요? 아니, 한 2, 3개월 된 걸로 기억해요. 2, 3개월 정도? 네. 그때 일단은 PCB 관련주 쪽이 맞기는 한데 그때는 차트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네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손실률도 30%가 넘어가는데요? 네. 자 일단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좀 네.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2021년도, 2022년도, 특히 2022년도는요.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식하는 분들이 하락장을 겪으면서 마이너스 50%면 양반. 마이너스 70%까지 다들 계좌가 박살나 있는 상황이 2022년도에 작년에 나왔거든요.
아, 네. 근데 얘는 거꾸로 2021년도에는 초대박, 2022년도에도 초대박.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다른 애들은 맨날 빠졌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는 네. 애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그 차익 실현 주체는 기관으로 보이고요. 네. 차트는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좀 받은 건데 네. 이제 조정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네. 참아야죠, 뭐.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은가요? 자, 추가 매수를 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시장이 반등을 주고 올라가야죠. 아, 네. 반등을 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든 뭐 CPI 지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장대양봉을 그리게 되면 IT 섹터가 네.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쯤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그때를 제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빨간색 장대양봉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빨간색 양봉은 알죠? 네. 그런 게 나오면서 움직이면은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근데 네. 워낙 많이 지금 고점에 30%나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네. 빨리 타이밍을 잡지 않고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2650 요자리 돌파가 되는 상황이 확인이 돼서 추가 매수를 해도 네. 뭐 그래봤자 뭐 얘가 많이 가봐야 뭐 한 5700원? 물론 그게 작지는 않죠. 지금 자리에서 5700원만 가도 12%가 올라가니까 아깝기는 하지만 네. 네. 확실하게 시장이 2650을 돌파를 하고 2700으로 가는 모양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네네. 가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7200원 이상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단가는 그 밑에만 맞춰놓으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시장이 일단 2650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면 물론 그전에서도 장대양봉이 보이면 추가 매수 되지만 좀 늦어서 네. 하게 되더라도 2650을 코스피가 돌파를 할 때에서 추가 매수하면 아마 타이밍이 맞을 거고 그렇게 되면 얘도 아. 한 6,500원에서 7,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뉴플러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대보 마그네틱, 매수가가 51,600원, 비중이 6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4% 이상 밀려나면서 46,1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2차전지, 리튬 관련한 종목으로 묶이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 대보 마그네틱은 어떻게 매수가에서 탈출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뭐 시장이 하락장은 아니라서 탈출의 기회는 주기는 하게 되는데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되질 않았네요. 일단 매수 가격이 그래도 51,600원이면 8만원, 85,000원에서 물린 사람들보다는 다행인 거죠. 그나마. 얘도 차트를 길게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어요. 리튬 관련주,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로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다는 게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50% 빠졌으면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맞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빠졌으니까 다행히도 6만원, 6만5천원에 안 물렸으니까 빠져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럼 바닥이란 걸 쳐야 되는데 아직 바닥을 치질 못했어요. 거래량도 없고 계속 파란색 음봉만 나오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장작을 불에 붙이려면은 물을 부으면 안 되고 불을 자꾸 떼줘야 되는데 계속 파란색으로 누군가 매도하면서 물을 붓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작이 말리려면은 이제 불에다가 확 넣어놓고 데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시간을 가지고 햇빛에다가 아니면 뭐 햇빛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늘에다가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뭐 10년 내내 놔두면, 알아서 마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좀 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계속 물로 적셔놨으니까 이게 불로 붙으려면 좀 시간은 좀 걸리겠다. 하지만 워낙 많이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종목이고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 가지고 있다 보면은 수익으로 돌았을 때가 올 것이니까 일단 시간을 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슈림 로봇. 네, 매수가랑 궁금합니다.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2,04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아, 비중이 좀 크신 편이네요. 오늘 장중에 급등 한번 보여주고 현재 4.91% 오르면서 179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한 2,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그래도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장중에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좀 수익 전환 가능할까요? 일단 맞아요. 일단 로봇 관련주 강했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그러니까 뭐 로봇 관련주도 이슈가 열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그러는데 의료 AI 이슈 때문에 유진 로봇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요. 뭐 의료 AI가 됐든 인공지능 AI 로봇이 됐든 아니면 드론 로봇이 됐든 뭐 무기체가 되든 어쨌든 간에 로봇 관련주들이 앞으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뭐 의료만 쓰이겠습니까? 뭐 여기저기도 쓰이겠죠. 뭐 구조 현장에도 쓰일 거고 뭐 여기저기 등등. 네. 자,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은 좋은데 얘네들 보니까 투자 환기로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네. 한번 뉴스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뉴스에 투자 환기된 이유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 그러니까 뭔가 회계에 약간 안 좋은 게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투자 환기 종목으로 됐는데. 네. 뭐 정확하게 뭐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끔가다 얘네들이 수치를 잘못 적어서 실수로 증발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네. 그냥 이렇게 투자 환기가 되려고 하는 애들은 없겠지만 뭐 그런 경우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건데 정말로 작성을 해놓고 그걸 제 시간에 올려야 되는데 수정도 안 하고 대충 올렸다가 그렇게 돼서 정말 멍청하게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네네. 경우에서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자 환기 종목으로 돼서 좀 내용 좀 봤고요. 뭐 이걸로 뭐 상패를 당할 것 같지는 않고. 사신지는 얼마 안 되셨죠? 한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 3개월 정도.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휴림 로봇을 언급을 했거든요. 왜냐면 루짐 로봇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딱지기 매매로 매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아침에 있는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수익은 네. 날 거예요. 오늘도 네. 나지 않았었나요? 잠깐. 타이밍 놓쳐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잠깐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가 네. 강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수익 내실 수는 있는데 근데 투자 환기 종목이라 거래량도 없고 그 부분만 네. 빼면은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은 좀 비중을 실어서 좀 길게 보셔도 되는데 투자 환기 종목이니까 네. 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파실 생각인가요? 혹시 보시는 목표치가 있나요? 2,100 정도. 2,100원? 네. 좀 더 보셔도 돼요.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아, 불안하셔서? 네. 어떤 부분들 때문에? 시장 때문에 아니면 종목 때문에? 그 환기 종목이라 그 상패 소문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실적만 잠깐 볼게요. 일단 적자인데 일단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은 잘 증가를 하거든요. 워낙 로봇 관련주들이 좋다고 하니까. 적자도 많이 줄었네요. 일단 실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걸린다라 그러면 네. 2,100원에서 절반 이상 터시고 나머지들은 분할로 계속 털면서 가시면 문제도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00원부터는 조금씩 수익 실현해 나가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KPF요. KPF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아, 매수가는 7,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네. 혹시 시청자님 죄송한데 TV 볼륨 조금만 낮춰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KPF 종가 살펴보니까 5,110원입니다.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이고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이 네. 종목은 어떻게 좀 매수가까지 기회를 줄까요, 전문가님? 한번 보죠. 자, 안녕하세요. 네. 이종 전문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600원이면 사신 지 꽤 됐네요. 네. 한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기도 하고, 6개월 아니면 한 4개월? 네, 그 정도 됐어요. 거기서 왜 사셨어요, 근데? 뭐 특별히 거기서 사야 될 이유가 뭐 있었을까요? 원래는 이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요거를 단타로 좀 하다가 예, 좀 물렸는데요. 원래는 10%였는데 네. 요거를 좀 더 사갖고 20%가 됐거든요. 근데 더 떨어졌어요. 그래요. 일단은 그때 위치에서 단타는 가능했던 위치가 모양이 맞았어요. 근데 단타가 잘 안 네. 됐던 건데
네. 장도 갑자기 막 그때 당시 이후에서 4월달, 5월달에 막 사료주, 비료주만 움직이고 막 얘는 떨어지고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냥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고요. 빠질 만큼 다 빠졌네요. 네. 빠질 만큼 빠졌고 추가 매수는 지금 이 거래량은 안 돼요. 그리고 이쪽 네. 섹터 뭐 자동차 부품주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뭐가 이슈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들도 안 움직여요. 자동차 부품주도 안 움직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고점 라인이 한 5,700원 자리인데 그 자리를 뚫으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 5,700원요? 네, 그러니까 그 5,700원이 3개월 동안의 고점 라인을 만들어놨다. 아주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얘네들이 올라갈 생각했으면 뚫을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길 뚫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6,500원, 7,000원으로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고기가 뚫을 때 네.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거나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아, 알아서 네. 올라오기를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보유하세요. 네, 네. 네, KPF 5,700원 부근을 돌파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보유하고 계실까요? 아, 기아이고요. 네. 82,000원에 15%요. 네, 매수가 82,000원에 비중 15%. 오늘 77,600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아니, 실적은 네. 좋다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한번 반등을 줄까요, 전문가님? 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자.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거 그냥 자동차 좋다 그래서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적도 좋고 뭐 전 세계 잘 팔리고 막 해외도 잘 팔린다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주식이라는 건 먼저 선방향에서 움직이니까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핑계를 뉴스를 보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뉴스에서 왜 빠지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빠지는 이유가 그동안 너무 잘 팔렸는데 이거보다 더 잘 팔려야 되는데 잘 팔린 그 이익이 앞으로 줄어드는 걸 가지고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피크를 찍고 이제 이익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차트를 보면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런데 작전을 잘 세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아, 네. 근데 사신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82,000원 자리면은 올해 거의 고가 라인에서 지금 건드려놨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지금 15%인데 추가 매수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좀만 네. 더 기다리세요. 아, 예. 좀 더 기다리. 내비로 둬도 알아서 바닥을 찝으면 바닥 한 75,000원 정도면은 꼭 내려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75,000원이면은 돌릴 것 같은데 기다려 보시고 정말 심하게 떨어지면 뭐 70,000원으로 떨어지겠죠. 네. 어쨌든 떨어졌다가 82,000원, 87,000원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참으면 돼요. 네. 어차피 뭐 현대차, 기아차 망할 일도 없고 외국인들은 사서 물렸으니까. 얘네들이 다시 땡겨 올릴 때까지 해서 차트를 보면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 정도는 생각을 하세요. 7만 원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예. 내려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예. 추가 매수를 더 하면 돼요. 아, 예. 망한 회사도 아니고 시장도 예. 여전히 상승장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네. 요란한 이 시장에서 아주 미쳐버리겠지만 시장은 네. 이렇게 대형주들 죽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노리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 매수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돌리는 네.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다시 질문 주셔야죠. 아, 네. 제가 월요일에 남자이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나오니까 아니면 네. 뭐 저녁 방송은 요거지만 아침 방송은 매일 나오거든요. 네. 아침 방송에는 실전 매매 정수라고 10시 방송에서 예, 맨날 예. 나오니까 네, 네. 거기서 대충 아, 요 정도면은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전문가님 추가 매수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아, 네. 어쨌든 기다리면은 아.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아가 사라지거나 그 상장 폐지 될 것 같으면 손절해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외국인들은 다 물려 있고, 네. 그 조정만 마무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기아 좀 더 들고 가봐도 되겠다.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강원에너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27,900원에 예, 한 10%요. 네, 매수가가 27,900원에 비중 10%. 오늘 종가 보니까 21,350원입니다. 아, 네.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인데요. 강원에너지 네.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한번 반등을 줄까요, 전문가님?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죠.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도 2차전지 관련주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였었고 저서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6월
5월달에 하이드로리튬하고 강원에너지하고 또 하나 이름 이상하게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네. 리튬 관련주도 그때 당시에는 추천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타이밍이 반등주 위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최근에서는 조정받는 자리예요. 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걸리면은 나는 돈을 깨먹어야지 하고 나는 깨져야지 하고 막 고점에 잡아도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네. 조정받는 타이밍에 걸리게 되면은 더 싸게 사서 나는 복수해야지 그래도 더 싸지고 더 싸졌는데 또 사니까 더 싸지고 계속 물리는 거. 그렇게 돼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얘는 지금 강원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하이드로 입증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 고점 부분에서 부딪히고 지금 저점 라인도 깨졌기 때문에 이 전저점에서 싸워야 돼 지금. 아... 거기다 18,000원 정도 자리. 사신 자리가 27,900원이면은 굉장히 좀 불리하게 좀 위에서 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참아야죠. 뭐 방법이 없고 차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근데 매수 가격 봐봐요. 지금 5,000원서부터 움직인 종목이잖아요. 5,000원에서 44,000원까지 올라간 종목이고 네네. 여기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해야 되는데 박스권이 또 고점이다 보니까 어차피 손절은 어차피 못하고 제가 볼 때는 네. 뭐 장이라도 뭐 하락장이거나 안 좋으면은 얘도 떨어지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서 네. 19,000원, 18,000원 요 자리가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면 한 25,000원 25,000원은 1차 저항이 될 거고요. 2차 저항은 네. 한 28,000원에서 30,000원까지도 가능하니까 네. 시간이 얘도 필요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다시 저점을 찍고 한 25,000원쯤 왔을 때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그때 네. 얘가 수익으로 바로 돌아섰을지 안 돌아섰을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네, 강원 에너지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우리 월요일의 남자 이정수 전문가님과 월화수목금 소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 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제주항공.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아, 16,100원에 50%. 네, 제주항공 16,100원 그리고 비중이 5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13,080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 제주항공 휴가철이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반등 한번 줄까요? 참 웃긴 게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자, 질문 주신 분. 자, 일단 이게 섹터라는 게 그 안에서 종목들이 뭔가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슈는 충분해요. 지금 국내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너무 바가지다라는 이슈 때문에 20대, 30대 분들은 해외가 더 싸다. 거기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 현상 때문에 많이들 가시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빨리들 가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제주항공도 올라가고 뭐 에어부산도 올라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닭고기 관련주들도 다들 그 복날 되니까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 거꾸로 떨어졌고 이게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는 거랑 항상 엇나가서 움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비해야 하는 무슨 뭐 우리가 뭐 이게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것만큼 뭐 그걸 뭐 배당을 주고 그거를 정비라는 만큼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라면 무조건 그렇게 가겠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이 기대감으로 누군가는 돈을 넣어서 누군가는 수익을 내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기관, 외국인, 뭐 금융투자, 연기금,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들어가 갖고 돈 넣고 땡겨 올려서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깨져야 되는데 아마 다들 여행주를 보시나 보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 16,100원. 전문가님 오쯤 하나 문의 좀 할게요. 저 아무것도 얘기도 안 했는데요, 지금? 아니, 뭐 아무 얘기도 안 했죠. 예, 문의 좀 할게요. 아, 뭐 먼저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먼저. 예. 그래서 그 제주항공을 산 지가 한 지금 한 2년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물타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단가가 좋게 됐는데. 아, 2년 정도 됐는데 물타기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16,100원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네. 지금부터도
물타기를 더 해보려고 했는데 시점을 좀 어느 정도에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자, 에어부산 차트 똑같이 생겨서 비슷하죠.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얘도 지금 차트 비슷해요. 똑같이 말 안 듣고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다 비슷비슷해요. 얘네들이 다 조정받고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때에서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지금 아니더라도 뭐 겨울도 있고 가을도 있고 어느 타이밍에서는 가지 말라 그래도 갑자기 대한항공이 10%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에어부산이 15%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제주항공이 갑자기 10% 움직일 그날이 바로 타이밍이에요. 추가 매수.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는 나쁜 생각은 아닌데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니까 사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계속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계속 지켜보세요. 살 돈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관련된 항공 섹터들이 여행주 이슈가 나와가지고 확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000원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타이밍을 잘 노려갖고 하시라는 얘기였어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주항공 상담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주셨고요. 매수가가 13,000원, 비중 20%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3% 밀려나면서 11,2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CIS 매수가 이탈한 상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 부근에서 수익 전환 가능할까요? CIS가 이제 2차전지 장비주로 해가지고 한때 잘 움직였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힘을 잃고 툭 떨어지니까 아마 이거 물리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자, 시가총액, 뭐 7트리플이네요. 이제 7777 돼 있는데, 시가총액은 거의 8천억 가까이가 되는 종목이고, 일단은 추세가 여기가 깨졌단 말이에요, 여기가 깨지고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아마 요게 지지가 되고 이렇게 급등할 거 생각하고 아마 많이들 들어가지 않았을까. 차트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CIS 이 5월 달서부터 2차 전지 장비 섹터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 한동안 좋았어요, 움직임이 얘도. 근데 지금은 많이 빠질 만큼 빠져 가지고 일단 얘도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쳐야 되고 많이 올라간 거야. 이제 양극재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애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게 보더라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점이 한 10,000원 중반? 그래봤자 뭐 여기서 한 700원 정도만 더 빨아지면은 이제 거의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한 이쯤에서 추가 매수를 잘해서 다시 얘네들이 다시 반등 나오면 2차전지 양극재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뭐 충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2차전지 뭐 소재, 부품, 장비 얘네들은 그렇게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일이 많아서 이대로 끝나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임을 잘 노리면 수익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겠고요. 어쨌든 CIS는 이렇게 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CIS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는 오늘 상담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주식 쿨코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하락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저점 부근에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추세 이탈하시고 12만 5천 원 부근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축소해 나가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림 로봇 2,100원 부근부터는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보자라는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상담 도와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고요.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